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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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통변 시간인데, 기우년에 모진월에 갑술일진 무진시에 태어난 55세 여자. 갑술일주 진월에 진시에 태어났어. 할 일이 뭘까? 응? 밥 먹기 온다. 항상 그림을 그리라겠죠. 기토는 뭐일까? 논밭. 큰 산이 있으니까 밭이라고 본게 낫겠죠. 밭도 되고, 이건 야산도 되는 거예요. 야산도 되고, 들판도 되고. 무토는 저수지가 밑에 있는 큰 산이에요. 갑목은 거목이라기 무토도 역시 큰 산.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 자, 사주 자체로는 갑목 키우는 사주가 맞죠. 그러니까 갑목 키우는 사주는 갑목이 도는 거야. 내 몸뚱아리가 돈다고 말이에요. 근데 격국에서는 터가 많죠. 재다신약이라 그러겠죠. 재다신약.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토로 토가 많으니까 토로 정했으니까 종재격으로도 볼수 있고 재다신약으로도 볼수 있고 그러죠. 또 한편으로는 가쇠격도 돼요. 가쇠격은 토에다 나무 심는 거예요. 가쇠격이에요. 가쇠격 사주는 되게 사업을 합니다. 가쇠격으로도 되고, 이게 이제 격국에서 보면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물상에서 보면은 그냥 갑목 키우는 거예요, 진월에. 뭐가. 근데 갑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봐야 돼. 조건이 갖춰져 있을까? 나는 아니. 어디, 진월에 태어났지만 술토에 태어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술토는 진술충미 중에서 술토가 영양가가 가장 없어요. 왜 영양가가 없어? 임묘진 사오미 가을에 수확을 다 끝나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톰에서 이 속에 뭐가 있어? 불을 품고 있어. 신금 자갈이 있어. 불을 품고 있어. 그래서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토 중에서 강한 것은 술토가 제일 강한 거예요. 술토는 어떤 글자가 와도 술토는 술토를 이길 수는 없어. 술토는 가장 강하지만은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는 영양가는 또 가장 없는 토야. 그래서 이 술토란 글자 자체는 굉장히 토로서는 강한 거예요. 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약하다. 그래서 이 술토가 도사술이라는 의미가 있어, 술.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해요. 이 술토는. 술미형을 하더라도 미중에 을목들이 다 죽어나가지. 진술충을 해도 진중에 을목이 나가고, 진이 와서 수고가 와서 화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중에 을계무가 있죠.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잖아요. 신정무. 괴소가 정화를 끌수 있을까 없을까? 그지. 애먹고 끄기 전에 무토가 무기합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떤 글자가 술을 건드려도 술토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술토를 가장 강한 토라 그래. 그래서 술토를 도사술, 프로 글자로 본다고 말해. 도사술자. 그러고 자, 그런데 자, 술토는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목국토는 편제니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진월에 수확할 수 있어 없어. 보면 이제 파종에서 꽃이 핀단 말이야 진월에. 근데 나는 수확을 하려고 그러잖아. 편제 가을에 글자로.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인자 씨 뿌려놓고 수확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 원래 편제를 깔고 있으면 욕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갑술이 가을, 겨울에는 돈이 실제로 많은 거예요. 가을, 겨울에 태어난 갑술일 때는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고 부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 술 중에 뭐가 있어요? 신정무가 있죠. 무토가 두번 나갔죠.
배우자 궁에서 투 출신 두 개면 두 번 결혼했다. 이건 두 번 결혼했어. 자, 또 여자는 일지가 자궁도 되는데 자궁이 양쪽에 또 걸쳐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두 번 결혼했어. 두 번 결혼했어. 또 여기서 각기아버리 물론 술 중에서 무토가 나갔으니까 태생적으로 나는 두 번을 결혼해야 돼. 근데 또 합신도 봐야 되겠죠. 여기서 갑기합을 했죠. 유술로 방합이란 말이에요. 갑기합을 했으니까 기우가 남편이 돼. 얘가 남편이 됐는데 또 다른 무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떨어져 살든지 주말부부든지 각방서다가 운 나쁘면 이혼한다는 말. 그렇게 이혼을 쓰는 조건이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세 군데가 다 걸려 있어. 이런 이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주야. 이혼을 한다 먼저 해야 한다. 먼저 해야 한다 이혼을. 응? 아 벌써 까마귀 고기 먹었나? 다 잊어버렸어. 아 언제 했다고 했어. 아 유대원 한다 했잖아. 유대원은. 유대원이 유를 왜 했을까? 유대원, 여자는 유대원이 애정사, 건강사, 가정사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됐어. 남자는 유대원이 잘 나간다 그랬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유란 것은 딱딱한 씨앗이에요. 또 여기서 진유합을 했잖아요. 이게 진유합, 시체합이라겠죠. 시체처럼 산 거야, 기우대원. 이혼 오고 시체처럼 살고. 아니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완전히 격을 묶겠잖아. 이렇게 사는 모습이다. 근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최다신냐? 가세격? 종제격? 맞아, 틀려? 다 그럴듯 없네. 다 맞을 것 같기도 하네. 근데 격국에서는 맞는 얘기다. 야, 근데 물상에서 간목균을 사주라고 했잖아. 근데 간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냐, 그 말이야, 항상. 또, 여자는 갑술이 있는데 와서 진이하면 진술충을 했어. 또는 갑진이 있는데 술이 와서 진술충하면 남을 옮겨심다겠죠. 옮겨심은 죽어 안 죽어. 그래서 갑진이 술이 있거나 갑술이 진이 있으면 남을 옮겨심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살다가 저쪽으로 오니까 이혼수라고 했잖아. 벌써 이혼수가 몇 개 나왔어? 네 번 나왔잖아. 네 번 나왔잖아. 이 사주는 굉장히 이혼 확률이 그래 높아.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 해야 돼? 35 이후에 하면 무진을 만나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왜? 무진을 만나면 옥토에다 뿌리를 내리려고. 술 중에서 무토가 나갔죠. 자식 자리로. 남편을 자식처럼 챙겨주고. 남편이 든든하게 이 진토 옥토에다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이런 결혼을 빨리면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런데 목이 돈이니까 진중에 을목 최근식품이 있죠.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어. 부동산도 있고. 여기에 병화가 있었으면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병화가 없어. 그래도 돈은 있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 부동산은 있잖아요. 부동산. 근데 아까 얘기했죠. 야산, 들판을 또 뭘 만났어? 큰 산을 만났어. 한강을 건너서 이제 다 왔다 했더니 또 임진강을 만난 거야.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가미수라고 이건 간이산이야. 산나무산이야. 근데 이게 우토 같으면 이제 간이산, 첩첩산 중인데 비토니까 들판을 건너서 들판은 건너면 들판에 뭐가 있어? 가시자. 가시가 많잖아. 가시밖에 걸어왔더니 또 큰 산이 딱 가로막아.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가 힘들었다, 쉬웠다. 힘들었다, 지난 과거. 지난 과거는 좀 힘들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술 중에서 우토가 나갔는데 뭐가 나갔어요? 또 편제 나갔잖아. 편제가 나가면 일지에서 편제가 나가면 바쁘게 산다겠죠. 되게 사업을 해. 자기 사업을. 자영업이 되었든 뭐 큰 제조업이 되었든 일지에서 편제가 나가면 사업가가 대체적으로 많은데 바쁘게 산다겠죠. 상관의 편제는 누구도? 눈먼 돈? 응. 대중의 돈. 먼저 찾은 사람. 근데 그 돈을 누가 냈나? 내가 내놨잖아. 그랬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가서 얼른 주소 와야 되잖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굉장히 바쁘게 산다. 사업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산다.
상관은 생각이죠? 생각이 뭘 보고 있다? 현재를 보고 있다. 머릿속에 뭐다? 거기 이쪽으로 돌리나? 이쪽으로 돌리나? 편지야, 편지. 돈, 큰 돈 벌 생각뿐 없는 거야. 돈 생각뿐이 없고, 주놀이 수학을 하고 싶으니까 돈 욕심이 많고. 또, 이제, 그럼 무조는 뭐야, 무지. 그리고, 저, 감목은 죄다 신약이 있다. 없다. 죄다, 감목은, 유일하게 감목은 죄다 신약이 없는 거야. 넓은 땅에 큰 나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야. 을목 같은 것에 죄다 신약이 있어. 다른 일주들은 죄다 신약이 있어. 근데 그림을 그려라. 큰 산에 남 한 구리는 있어. 그 죄다 신약 하는 거. 야. 그리고 죄다 신약이 아닌데. 내가 그러면 토라한 것은 나의 활동 무대야. 처음에 갑기압을 했죠. 정제압에서 월급상을 했겠죠. 월급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남편이 되는 남편은 문창창 떨어져. 똑똑하죠. 남편 똑똑한데, 월급상으로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어. 사내 결혼 아니면은 거기가 대학 동창이야. 활동 무대, 어렸을 때 이미 젊은 시절 활동 무대니까. 아니면은 시골 같으면 같은 동네 사람 만나더라. 동네 사람. 그러니까 대학 동창 아니면은 같은 시골에 살았으면 같은 동네, 선후배 아니면은 직장에서 만나. 남편은 꼼꼼하고. 꼼꼼하고 유 문창생까지 똑똑. 근데 이 무진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 해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학방 쓰든지 유가 술로 갔죠. 남편이 나한테 먼저 접근했겠죠. 유술 먼저 접근하고. 자, 그러면 이 무진은 또 나 활동 무대야. 편제 무대잖아. 어제 토요일에서 얘기했어. 무토는 큰 무대, 큰 공간. 그랬죠? 기토는 작은 무대, 작은 공간. 큰 무대에서 노는데, 큰 무대에서 이 무진이라는 걸 노는데, 또 무진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55세니까 이 무진이라고. 이 무진이나 이 무진이나 똑같잖아. 이 활동 큰 무대인데, 무토가 또 뭐라 그랬죠? 큰 무대도 되려면 큰 도로라 그랬죠. 대로. 대로. 큰, 그 밑에 뭐가 있어? 저수지가 있는데 큰 도로 밑에 저수지가 만들고 물 웅덩이 정도는 시냇물이 옛날에 개천이었던지 개천을 개천 후에 큰 도로가 있으니까 아마 복개상고도 될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진이 옥토죠. 농지죠. 옥토. 옥토를 메워서 농지를 메워서 큰 무대를 만들 그런데 또 지는 오거리라고 했죠. 오거리가 내 활동 무대가 큰 도로 오거리 그 밑에는 옛날에 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내 활동 무대도 되고 또 지는 수고지요. 수는 사람으로 지금 누구라 하겠어요. 노인이잖아 노인. 그래서 진이 있는 사람들 목국도 편제니까 내 활동 무대가 노인 창고로 깔고 그래서 복지사들 많다겠죠. 복지원을 경영할 수도 있어. 양로원을 경영할 수도 있고 실버타운을 경영할 수도 있고 그게 내 큰 무대잖아. 무진 백허.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다 뭐 종죄다 이런 의미가 안 맞다 그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사주 뿌렸고 안 맞아. 내 활동 무대일 뿐이고 돈은 농지 속에 터 속에 있으니까 부자고 잘 살아. 유대운의 진입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현재 55면 갑술대운 왔잖아요. 갑술대운 여섯 번째 대운은 월주를 천극지축으로 환경이 큰 변화를 겪겠죠. 자, 큰 변화를 겪고 또 술의 천문성이니까 역학 공부도 할 수 있어. 술의 천문성이니까 이런 역학 공부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자, 운시가 3호는 뭐 운시가 3호는 효심 있고 효심 있고 성실하고 정신하고 착하고 효심 있고 피부가 좋다. 뭐 제다신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종재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주가 안 맞아. 아, 현재 술대운이죠. 내가 대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준다고 했죠. 술대운은 저녁 몇 시예요? 저녁밥 먹고 나서 그래서 술대운에는 공부를 하는 거야. 저녁밥 먹고 도서관 공부를 하게.
집에서 공부도 하죠. 됐지만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또 여자들은 술대운에 부업이 생겨, 부업. 그래서 술대운이, 가정주부도 술대운이 면 부업을 찾아서 나서. 그런데 일을 안 해. 부업이 없어. 그래, 가정주부로 있어. 그러면 아파트 값이라도 오른다겠어. 내가 땅이 있으면 땅이 오르고 아파트 있으면 재산이 불어나야 되니까. 부업을 가지면 불어난다는. 그런 운이야. 그런 것. 또 술에 천문 선 거니까 아마 역학하고 인연이 있고. 이런 말이야. 또 여기도 진협도 있고 멀리서도 갑협은 항상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죠. 합이 많으면 좀 정이 많다겠죠? 정도 많고 그런 모습의 이사도 있잖아. 이사도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아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일이 있으니까 장사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저한테? 아니, 선생님한테 못 하고요. 그냥 얼떨결에 그 송중기 사, 이렇게 그 사주 맞추신 분이 블로그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문자를 해갖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저를 받아왔거든요. 그분은 물상이 아니어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상이 아니신 분은 어떻게 제 사주를 보나. 아, 선생님 사주야 이게? 네. 근데 이제 제가 종재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기우고 남편을 반대로 갑술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러면은 기우면은 제가 나머지가 다 비견겁자, 어쨌든 토가 제가 다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 소심하고 엄청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대인관계도 잘 못할 정도로 제가 주변에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토로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 기우 전 남편이거든요. 은행원 시아버지도 은행원이셨고 은행원 집안이라 엄청 꼼꼼하고요. 기토이 예. 머리 좋고 엄청 좋고 머리 좋고 그또 원숭이띠 엄청 꼼꼼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경제권을 24년 동안 안 맡겼어요. 한 번도. 자기가 다 경제권 갖고 있고, 예, 그 정도로 은행원이라 엄청 꼼꼼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아니, 유대 은행. 그러면 혹시 사내 결혼했어요? 동네에서, 친구 동네에서? 소개로. 되게. 예, 저 택시를 한 5분 거리, 기본 요금 거리. 남자가 먼저. 남편. 남자가 먼저 접근하고, 예? 예, 3년 동안은 매일 저희 집 앞에 왔어요. 3년 동안 나 어떤 헤어질 뻔도 하고 했는데 남편이 3대 독자인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너무 여덟 번째 난 아들이라 딸 일곱 놓고 아유, 엄청 소중한 아들이었네. 예,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어머님을 남편이 모시고 이제 본가에 예, 저는 이혼하면서 예. 그래서 엄청 이제 그거를 근데 제가 이제 병화가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제가 사주를 공부해 보니까 남편이 병호인 거예요. 아 제가 저 사람을 만나면 잘 살겠다는 걸로 제가 아, 이상하게 병호? 네 엄청 성격이 급하고요, 병호니까 불같고, 남편 성격 급하지. 양인에다가 두툼하잖아. 네 말도 못해요. 엄청 화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정말 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님한테 억제됐던 게 이제 우리 애들하고 저한테는 드러내는 거죠. 은행에서도 엄청 일 잘하고 승진 잘하고 막 부지점장까지 할좀예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그 스트레스 저희한테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표출 못 하니까. 예. 남편 하는 일에 스트레스 항상 많이 받지. 남편이 예. 기분도 이게 스트레스 글자라 했잖아. 시키는 아, 하는 일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말도 못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극복이 안 되니까, 뭐 술로 풀고 술로 풀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도 술이 안 깨니까 이제 우리 가족한테
저희 애들하고 저희한테 다 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딱 유대운 정유년, 예, 17년도 정유년에 딱 이혼을 했어요. 24년 살고, 예,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 은행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경제권 안 주고, 제 이름은 된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살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나름 20년도 제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사실은 미술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이 네, 미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주 결국 예술성이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워낙 감수성, 그러니까 제가 무인성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엄청 감성적이고 영화 책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책 엄청 좋아하고, 근데 무인성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힘든 거 보니까 저 무식성인 거예요, 또. 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화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전화 통화하려면 꼭 메모해놨다가 그대로 말을 보고 적어놓은 거 보고서 얘기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해보면서 이제 저를 이제 많이 알게 됐고요. 예, 네, 그래서 갑목인 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높은 산의 갑목 같아요. 왜냐면 고소공포증이 제가 말도 못하게 심해요. 돈 욕심 뭐 많죠? 저 욕심 엄청 많죠. 돈 욕심 말도 못해요. 돈 욕심 그래서 많지만 이제, 예, 현재는 50부터 장사를 했는데, 그냥 평상시는 좀, 예, 그냥 돈 욕심 없는 거 저는 알죠. 제가 근데. 그런데 이제, 좀 매출 떨어지거나 좀 옆에 주변 가게 이제 생기거나 하면 그때 또막 정신 차려갖고 또 열심히 지금 장사하고 장사한다 그랬죠? 네네네 그럼 동탄에서 활동 무대가 아까 내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런 무대가 네 맞을까? 어 도로 옆에 그거 옛날에 맞아요 농지였고. 네 지금 이쪽에 그강뭐 천이 있어요 바로 천이 흘러요. 천이 있고. 네. 그리고 그럼 바로 오고리는 맞을까? 오거리가 아니에요. 오거리 제가 30대 때는 오거리에서 미술학원을 했었어요. 무제 글쎄 예. 그때는 했고 그때도 진오거리 큰 건물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거리 큰그 대신 이제 큰 대로예요. 거의 큰 대로변에 네, 큰그 옆에 대로변에 진토 천천히 흐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술토에 정화가 있잖아요. 2층에 2층에서 다등 엄청 크게 켜놓고 예, 불 밝히고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 네, 2층에서 그러니까 멀리서도 술중에 정화 2층에서 네, 그 정화 반짝반짝 네네 불창사 엄청 그등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고 손님이 오실 정도로 찾아오실 정도로. 2층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어요. 무슨 장사냐고 물어보는데.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진토가 또 옆에 양쪽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 바다 오뎅 있잖아요. 오뎅바를 하고 있어요. 오뎅. 네. 네, 부산에서 미도어묵 예. 택배를 받아서 오뎅바 하고 있는데 미도. 주로는 네, 이제 많이 손님들이 이제 먹는 게 이제 오뎅하고 술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완제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뎅 완제품 제가 꼬치로 제가 다 끼곤 하지만 뜨거운 육수 해갖고 그러니까 저한테 불이 그러니까 제가 1년 365일 맨날 육수 끓이고 있고요. 불 켜고 있고 물 이제 물인가 이제 술이니까 이제 술 네, 손님들한테 완제품 다 팔고 있고 예. 네. 그리고 여자한테는 화개를 깔고 있고, 화개 다봉이잖아요. 네네. 뭐, 고독해. 네. 애로움을 타고 고독해. 화개 다봉. 일찍. 평생 친구가 1명, 2명? 친구가 3명 이상 돼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여기 쪽도 장사 때문에 이제 혼자 와서 인천에, 제가 인천 살았는데 50년 살다가 이제 동탄 이제 와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죠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높은 산에 혼자 고목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모습대로 또 어저께 보면은 네 요새 뭐 토에 감목 하나
뼈가 딱 갇혀 있잖아. 이렇게 네. 고립돼 있다 그랬죠. 괴롭잖아. 에, 에. 외로운 큰 나무가 전부 토에 큰 산에 다 고립돼 있는 모습도 되니까 독산고목이라겠죠. 독산고목 외로워. 독산고목에서 큰 산에서 큰 나무가 뭐야? 큰 산에 큰 나무가 있어. 독산고목 뭘 거냐고 거기서. 뭘 거냐고. 아, 밥먹이 모퉁 만났을 때 다 했잖아. 독산고목 큰 산에서 명상하고 수도하고 철학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 바다가도 아, 양쪽에도 이쪽 네. 쳐다봐도 큰 산, 이쪽 큰 산. 그 큰 산 속에 갇혀서 할 것이 뭐 있어? 도 닦아야지. 네, 네. 명상하거나 수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도 닦거나 철학 공부한다 그랬죠. 딱 네. 선생님 사주대로 살고 있네. 사주가 제일 재밌어요. 제가 사실 골프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골프도 5년 동안 미친 듯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를 모를 줄 알았는데 사주를 네. 공부해 보니까 사주만큼 재밌는 게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장사하고 이제 몸이 못 쫓아가면 60대에 이렇게 사주 상담해주고 하는 게 사람들하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젊으신 분이든 주변 이제 나이 좀 있는 분이든 주변 이제 다른 이제 상인 사장님들도 제가 그냥 아는 세상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말을 좀 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60대는 사주 뭐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좀 생각 쓴다면 이제 술 중에 정화를 쓸 수밖에 없잖아 술. 예. 선생님 저 절에 이게 술토가 붙으니까 절에 가서 촛불기도 좀 하시고. 네. 촛불기도 좀 하고. 이 정화가 화 2층이니까 2층에서 전등을 반짝반짝 해놓고 살고 원래 술토가 지하거든. 술토가 지한데 선생님 좀 2층에 사시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독교 한 20년 다녔는데 어떤 순간 이제 사실은 예, 법정스님인데 책 읽다가 이제 예, 거의 마음은 불교로 갔죠. 제가 이제 막 절에 다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절에 한번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 불교에 네. 사기는 안 당했어요? 사기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한테 돈이 있는 사람도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과 부인도 막 돈 빌려줬는데 제가 그때는 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카드만 주고 해서 현금이 딱히 없었어서 빌려줄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은 이 사주가 사기상 네.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게 네. 제가 술토가 사기겠죠. 네네. 술토가 있는 사람 항상 마음이 따뜻해 여린 마음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데 이 진이 12운성으로 뭐예요? 진이 12운성 천사리. 아, 천사리. 천사는 12지 신사리고. 세지요, 세지. 세지. 예, 세지. 연루된다 그랬죠. 이 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어떤 사건에 보증 사건 이런 게 연루되기 때문에 사기 사건 연루된 몇 개가 있어. 두 개를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사기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연루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네. 항상 사기수 조심하고. 네. 근데 제가 사업자가 두 개여서 지금 이제 좀 조금 업점은 네, 선생님 말씀 맞아요. 하나를 지금 사업자 하나를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사업자가 두 개예요? 네, 네. 혼자 두 개를 또 다 하죠? 하나를 이렇게 좀 친구를 이렇게 빌려줘서 지금 제가 그게 좀 고충이 좀 있어요. 그것도 연루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해먹을 수 있어. 네,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마음 약해졌잖아, 선생님이. 술톡. 엄청 약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리 올해까지만 제가 이제 정리 좀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주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식탐도 있죠? 엄청나요. 장사하는 자식은요? 진짜 먹고 자식은요? 위가
딸이 있고요. 네. 아들 있고요. 아들. 아, 선생님하고 같이 살아요? 딸이 저랑 같이 살다가 아들은 이제 본가의 아버지랑 이제 남편하고 살고 딸은 지금 저희 사이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아. 유럽 사람이에요. 그럼 네덜란드로 결혼했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딸이 휴가 마침 이제 시부모도 같이 해갖고 이제 한국 잠깐 와 있어요. 여행, 그러니까 휴가로 해서. 네. 딸이 경호일주예요. 제가 그 경금. 경호일주? 네. 경호일주? 경 세 경. 그러니까 경. 네네, 딸이 금이 다섯 개예요. 아, 경오일주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나 토생금 하라고. 그러면은 사돈 딸을 시댁에. 네네. 시어머니가 계실까? 시어머니가요? 여보세요. 시어머니가 그렇지 않고요. 시어머니가 계시냐고? 계셔요. 아, 그래서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좀 떨어져 살아야 될 건데. 아, 그리고 걔는 유럽은 워낙 그냥 따로 그냥 자기 여자 경호일주들이 네 시어머니 아버지하고 네 시모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잖아 편자이. 네네네. 인연이 없어. 아, 여자 경호일주들은 자기 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편제잖아. 이 인연이 없어. 그래서 대개 시모가 없는 데로 가기도 하고 또 시모가 있어도 좀 떨어져서 왕래가 좀 적어. 왜 그러냐면 이 오화가 경금의 아버지 시모가 편제죠. 편제가 뭐 목이 아니라 간목이잖아. 간목. 간목이 여기에 사지죠. 간목이 사지요. 그래서 대개 여자 경호일주들 내가 확인해 봤어. 시어머니하고 떨어져 살든지 시어머니가 없든지 아버지 인연도 별로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든지 이혼을 해버리든지 이런 식이라고. 저희 딸하고 애아빠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안 좋아서 사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들어가 버린. 아, 그리고 둘이... 경호일주들은 여자 경호일주들은 죽을 때 자기 옷을 미리 다 태워버립니다. 한목이 옷이잖아요. 옷을 네네. 불에다 다 태워버려. 되게 여자 경호일주들. 근데 저 성격이 확실할 거야 딸이. 특별히 약속시간 잘 지키고 잘해줄 때 하늘씨 잘해줘도 한 번 틀어주면 천만 금을 줘도 싫어했다. 성격이 엄청 세요. 선생님. 네. 그 50이 지금 현재 갑술대운인데 지금 진술충이 발동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갑목을 옮겨 심는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통변이 되나요? 네, 옮겨 심기도 하지만 여섯 번째는 월주를 천극지충 환경의 큰 변화로 보는 게 더 잘 맞다니까. 환경의 그래도 변화도 일시지... 되고 또 이제 이 진토는 진술충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 활동 무대를 하나는 없어질 수도 있잖아. 지는 나의 사업장이야. 나의 사업장이 충을 하게 되면 얻을 수도 있고 있는 것은 처분을 합니다. 애게 충원해. 이 대운 중에서 그럴 확률이 있어요. 네네. 선생님 경호 일주가 남자도 죽기 전에 본인 옷을 다 태우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 여자만. 그렇진 않. 여자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경호일주 주변 있던가요? 네네. 개묘년. 천대님한테 또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은 지난 과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기토부터? 저 엄청 힘들었어요. 사람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나니까 또 큰 산을 만났잖아. 네, 저 어렸을 때 1년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늑대를 뺐는데 호랑이를 만났잖아. 네, 저는 굉장히 힘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남편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빨리 시집 가면 내가 잘살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시댁 엄소 그 시댁 어른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별로 그냥 살아온 날이 딱히 막 이렇게 행복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자, 이제 다른 선생님들 네. 질문을. 아니, 선생님.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감목에 뿌리가 없고 독산 고목인데요. 그래서 그 기세론으로 보든지 아니면 일간태용으로 보든지 해서 월주를 채로 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술 중에서 무토나게 무진을 채로 볼 수도 있죠. 근데 감목은 그렇게 보면 안 돼. 여기 진토에다 뿌리 내리니까 진토가 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진화분 이건 자갈밭으로 되는 거예요. 옥토에 요 자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 여기도 옥토가 있잖아. 진술충을 해서 항상 그 진은 옥토인데 술은 산토예요. 영양가 음료토라겠죠. 아주 땅을 아주 뒤집어 놓은 거야 이거. 그래도 나는 이 술토에다도 뿌리 내리고 진토에다 항상 뿌리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진을 갖다가 채로 기세론으로 가서 채로 보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엔 동제격으로 봐도 그거 안 맞을 거다. 제자신약도 아니다. 이건 선생님, 그러니 항상 그대로 본게더 정확하게 맞아. 감목일 때만 그런가요? 감목만 그런가요? 감목만? 아니, 감목도 지지가 진토가 없으면 채로 볼 수가 있지. 다른 글자가 있었더라면. 예를 들어 신이 감사합니다. 있다든지 신도 있고 여기도 진이 아니고 다른 글자 뭐 무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그러면은 제가 체를 바꿔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주는 진토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선생님, 진호는 또 목암이 그러면은 병인 일주인데 월주 시주가 무술무술이거든요. 병인 일주가 예, 병인 일주인데 병인 월주 병인 햇볕 태양 병하고 병은 항상 태양 병인 헷갈려. 일주인데 병인 일주인데 월주 월주시주. 시주가 무술무술. 이럴 경우에는 무술로 저기를 봐야 아니요, 될지. 이때도 이제 병은 그대로 봐야 돼, 병인은. 왜냐면 병인 생지를 깔고 있고 동쪽 하늘이 떠오르는 태양이 굉장히 센 거예요, 병인이. 격국에서 보면 굉장히 약하지요. 네. 굉장히 약하잖아. 그리고 단이 사주는 어때요? 양쪽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회광 빛을 잃어버린 거야. 앞에 캄캄한 거야. 젊은 날도 캄캄했고 미래도 캄캄한 거야. 미래도 캄캄. 그러면 여기도 그냥 병인 일주로 그대로 사용해야 되네요. 그렇지. 이것도 제대로 사는 거죠. 네. 황사가 일어났잖아. 가을이잖아. 수월에 황사를 만났잖아요. 부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 이거는. 그렇게 항상 답답한 거야. 앞을 봐도 답답, 미래를 봐도 답답. 그러잖아. 답답하게 살았는데 저기 저 인목 지금 갑저 최근에 갑을대운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돈좀 벌었어요. 또 최근 일생에서 지금 최고 잘 살아요. 대운에서 뭐가 갑. 이건 대운에서 갑대운에 반드시 행재수가 있어. 갑을대운. 갑대운이 아주 좋았어요. 갑대운에 좋아, 갑대운에. 왜냐면 갑대운이 오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 갑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온 거기 같이 있으면 큰 돈을 번다겠죠. 네, 뿌리가 인목. 있고 태양이 있잖아. 이면 이 갑대운에 반드시 큰 돈을 벌어. 네. 행재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죠? 예. 그래서 갑대운에 아주 저 평생 벌걸그 갑대운에 벌어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아요, 지금. 그래, 이런 사주는 딱 갑대운 만나면 행재를 해봐요. 네. 그럼 여기도 병인 그대로 온다. 병인이기 때문에 그래. 생지라서. 올해 운세 좀 풀어주세요. 개묘년 운세요. 응? 개면연 운세? 개수가 어디서 왔어요? 진 중에서 왔죠. 진은 나의
그 이제 환경공이죠, 옳죠. 시지는 사업장이라겠죠. 사업장에서 괴수가 나왔어. 근데 네 괴수가 나오니까 무털한 놈이 무기함으로 묶어버리고 잡아버리죠. 기수는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이고 무토는 편제죠. 편제. 그러니까 편제 큰 문서 잡으면 묶여 안 묶여. 문서 잡으면 묶이잖아요. 큰돈 묶이잖아요. 그게 무토가 양쪽으로 돼 있어서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아 그래도 합이 돼요. 이거는 뭐 쟁합이라고 보지 마. 어, 그럼 아니 그 해석을 편제를 두 개잖아요 지금 양쪽으로. 아, 이 무토가 먼저 잡아버리지. 아, 그럼 뒤에 거는 그냥. 아, 이것도 돼. 무토도 잡지. 그러니까 여기서 격국에서는 저 이거 쟁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일간이 무토이고 여기가 갑목이 있으면 쟁합이 돼요. 근데 일간은 갑목이기 때문에 이건 쟁합이라고 보면 안 돼. 그리고 쟁합에서 합이 불화라 그러거든. 투합이나 제합은 쟁합은 합이 안 된다 그러죠. 합이 돼요 그것도.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갑목이 아니고 무토야. 또 월에도 무토가 있어. 근데 금년에 계면이 왔어. 그렇게 되면 계소에 대해서 둘이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정제니까 직장이잖아. 직장 생활을 잘할까 못할까? 못하죠. 정말 잘하지. 안 뺏기려고. 아. 경쟁이 붙였는데. 이래서 쟁합이 붙으면 직장 생활 굉장히 충실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뺏기려고. 이놈만 뺏기면 난 물러나야 되잖아. 데리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운에는 그러니까 쟁합이 합이 불안이 뭐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들이다니까. 굉장히 직장 생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 무진이고 나는 물술이라게 묘각성 묘고쯤 묘술 다 하잖아요. 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가 무 잘하게 얘가 이미 참여 형이 걸렸잖아. 무진 경쟁자는 돼 안 돼. 안 돼. 참여 형이 구조조정 대상이 돼 보자. 형이란 건 구조조정이야. 직장 생활. 그럼 이 사람은 물러나고 나는 어떻게? 묘술 합으로 직장상 하잖아. 경쟁자는 구조조정 대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무토 두 개랑 개수가 합을 하니까 그냥 문서와 큰돈이 그렇지. 이 금년에 문서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묶여. 큰돈 묶여. 묶여. 그리고 또 계절이 지금 무슨 계절이야? 수를이죠. 7월에 개수는 또 개수가 묵기 합도되지만 수생목도 해주는데 개수가 근이 있어 없어. 진에다 근을 허기지만은 이건 저수자. 근데 개수가 오니까 수생목 오니까 어때? 가을비 맞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문서 좋으면 좋은 문서 잡고 나쁜 문서 잡고 나쁜 문서 잡고 좋은 문서 잡기 힘들어. 그 문서 잡아도 묶이고 문서 잡아도 묶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꼭 이걸 인수를 문서로만 보지 말라니까. 문서라고만 보지 마. 인수란 것은 기인도 돼. 나를 도와준 사람도 되잖아. 도와준 사람이 와, 안 와? 어? 도와준 사람이 나타났잖아, 계속. 환경공이라. 내가 지금 장사한다고 했잖아. 네네. 장사하는 손님 중에서 누군가 기인 해줄게. 도와줄게. 수상목 해줄게. 했는데 먹고 또 편제를 합격이 가버렸잖아. 반드시 손실 안 나. 그러니까 금년에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말란 뜻이에요. 내 동생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도 보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금년에 기인이 나타나서 어디서 나타났어? 환경궁 내가 거주하는 집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또 사업장에서도 나타났으니까 사업장에서 나온 사람 누구였어? 손님이지. 그 손님이 도와줄게. 수생목 해줄게. 그런데 얘는 예전 되니까 무기 합거했잖아. 이 편제는 돈이 아니지만 편제성도 돈을 있는 거예요. 합거해갔잖아 이럴 때. 그러니까 도와준다 그러면은 믿지 마라. 기인이 도둑이 된다. 기인 도둑. 그리고 문서 잡으면 큰돈 묶인다. 이게 금년 운세인 거예요. 또 묘를 달고 있는 묘유충 있죠. 원래 연지충은 예국 간다 그러는데 뭐 묘진 했죠.
여자는 지는 자궁이야. 자궁의 간목의 양인이죠. 양인 현충살이죠. 칼들어왔잖아. 자궁 수술 수는 있는 거예요. 금년에 꼭 수술한다는 뜻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야. 응? 내년 갑진년이잖아. 갑진년은 이제 진화배 진진향이 걸리 진술충이 걸렸잖아. 일지충이 뭘까? 일지충. 여기서 이제 진술충이 발동이 걸려. 원국에 있는 충은 충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이 오니까 어떻게 돼? 강력한 충을 해주는 거야. 술한테 진은 좋은 건데 진한테 술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진진형도 되잖아. 뭐가 형이 걸렸어? 내가 활동 무대가 형 걸렸으니까 내 활동 무대, 내 직장, 내 사업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많고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게 많이 일어나지 내년에. 그러니까 진술총 하니까 또 남 옮겨 심어야 되잖아. 이동수 있다 없다. 내년 이동수가 있는 거 이거. 남 옮겨 심어야 되잖아. 나 반드시 사업장의 변화가 오죠. 선생님 하나 네.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사조 원국에 진이 없는 상태에서 술만 한 두 개 있는데 진 해운이 오면 이건 좋은 거네요. 충이. 그렇지. 그래도 네. 또 일지충이란 것은 일지충이란 네. 것은 뭐야? 내 마음자리도 된다 그랬죠? 네네. 일지는 내 마음자리도 된다니까 배우자 궁도 되지만은 내 마음자리가 충을 받았으니까 어떤 현상? 심리적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 불안. 심리적 불안. 아, 심리적 부담. 심리적 네. 불안이 일어나고 진술총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게 충동적으로 여행을 혼자 떠나고 싶은 거야. 그러기도 하고 진술총이 토총이죠. 교통사고도 네. 땅에서 난다겠죠. 네. 교통사고도 조심해란 뜻이에요. 네. 인심보다도 진술총이 교통사고가 더 많다겠죠. 땅이 지진하고 네. 땅이 총으로 해서 교통사고 어디서 나? 땅에서 나잖아. 인신충은요 허리 디스크가 잘 나가는 거야. 그리고 물론 교통사도 되고 인신충은 가장 충 중에서 큰 게 인신충이야 사실은. 인신충 가자. 이걸 빅 이벤트라 해. 큰 게임이야. 총미충, 묘의충, 좌우충 같은 것은 작은 게임이야. 권투샵은 못 돼. 옛날에 챔피언 결정되면은 피라미드도 와서 계속 싸우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챔피언들 나온 거 제일 마지막에 싸우잖아. 이게 이제 챔피언 싸우는 거야. 그래 빅 이벤트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 인신충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신충에서는. 인신충 큰 사건이 인신충에서 일어나는데 대개 이제 건강이나 물론 교통사고도 된다겠죠. 그리고 인신충 역마지사충이라 굉장히 바쁘게 산다는 거야. 그냥 바쁘게 산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 혹시 결국에서는 충을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를 하는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많다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지지에 여기는 진이 두 개나 있고 유가 있어서 축축한 기운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술이 많고 화기가 많을 때 진이 들어와서 진술충을 해주면 저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화기가 강할 때? 네네네. 아, 당연히 좋지. 이게... 진은 수고잖아. 그러니까 그런 충은 조금 가만히 되는 거 맞죠? 네, 그럴 때는 좋죠. 아닌가요? 근데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는 술이 있을 때 진이 오는 건 괜찮은 거지. 옥토를 아니 그 산토를 옥토로 객토로 해주는데 옮겨심기 네. 때문에 이동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동수가 네. 있고 이동수가 네.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니까 이별수가 있는 이별.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기 이사주가 그 무식성에 제가 왕하거든요. 무식 이 사람도 예 식성이 없고 제가 너무 왕하니까 혹시 머리를 쓰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로또 복권 사고 그런 그렇지, 경향으로도 그렇지. 읽어야 되나요?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식성이 없이 많은 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 안 대고 코플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뭐한다고 로또 사기 좋아한다 했잖아. 그런데 뭐 그래. 선생님 실제로 그래요? 저요? 네. 로또는 1년에 한 두세 번 사요. 아, 그러면 로또는 안 사는데 손 안 대고 코플라 그러니까 원래 사실 식상 없이 제가 왕을 사주를 사쳤다라고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머리를 많이 쓰나요?
그럼 머리는 많이 써. 원래 식상급수의 재를 식상급수의 재가 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식상이란 것은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벌려 그러니까 사채업자라 그래. 그리고 머리는 또 실은 식상이 없으니까 손발이 없으면 뭘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머리를 많이 써요. 쓰기는 많이 쓰는데. 어찌됐든 돈에 대한 욕심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많은데. 저기 갑술일주는 남편을 돈으로 본다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제가 연애 결혼하고 네. 연애 그러니까 아 제가 어릴 때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그래서 아, 부잣집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그래서 에, 남편 시댁 잘 사는 거 보고 사실은 결혼했어요. 에, 성격 좀 그래도 네. 그래서 남자는 돈 잘 벌어야 된다. 그게 강해요. 맞아요. 정말. 네. 그리고 선생님 그 이제 두 번째 결혼하면 또 무진이잖아요. 근데 그, 무진이 좀 돈이 있는 여기서는 네. 첫 번째가 비유했다니까 이제 한다면 무진이 네, 무진 두 번째 결혼한다면 그러면 재고를 충을 했잖아요 진술충이요 재고가 열려 있으니까 돈 있는 남자라고도 볼 수 있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천동인데요 응 천동이 어, 우리 천선생님 뭐나 천선생님 해도 되는데 또 나오셨네. 맞, 천선생님 하신 게 맞다 그 말이야. 무진이 또 재고를 깔려 진술청 재고를 열어줄 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요. 만나. 그리고 60이 한다면 의뢰 생지대 올해 새 출발할 수 있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돈 많은 남자를 찾고. 근데 내 활동 무대에서 만나잖아요. 언니 오시는 손님 중에 만날 확률이 높아. 그 중에서 돈 많은 남자. 근데 선생님 원국에 감목이 지금 진토가 두 개가 있어도 다 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이 사주 되시는 분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안정되거나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요? 좀 불편하거나 이렇게 변덕 같은 거. 충이 충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래야겠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변덕 또 다시 생각 바꾸고 예예 그런 갈등 예 그런 거 엄청 심해요 예 근데 이제 잘 또 식상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걸 바로바로 또 표현을 잘 못해요 엄청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끝내 참다가 폭발하게 예 엄청 참다가 폭발하면 그때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식상 없는 사람 특징이 뭐라겠어요? 에, 화날 때 엄청 말 더듬고요. 욱하고. 자기 성질 못 이긴다겠잖아. 그리고 내로남불. 거리타분하고. 여자가 식상이 없으면 성 에너지도 약해. 애교잖아 식상이 여자한테는. 애교도 없을 것 같은데? 애교 엄청 없어요. 그걸 다 노력해서 만들어냈어요. 이제 너무 무뚝뚝하다고 하니까, 예, 제가 그 습득해갖고,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선생님 이제 갑목이 하나고 토가 여섯 개인데 갑목은 호다목적이나 제다신약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간이나 위장 질환 같은 건 있었을까요? 예, 위 많이 못 먹어요. 사실은 예, 좀 예, 위 나쁘고요. 아까 식탐 있다고 안 했을까? 네, 식탐 있고 예, 그러니까 막 그 푸드코트 가서 막 정말 먹을 거 많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고르는 거 너무 힘들고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돼요. 간은 어떠세요? 간은? 간은 술 좋아해요. 제가 수가 없다 보니 제가 수가 없잖아요. 사실 토는 많은데. 물 종류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그래서 간은 저희 아버지가 말술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은 체력 때문에 술을 잘 조심하긴 하는데
자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나쁜지. 네, 저기 혹시 계유대원에는 뭐 수술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 그 정유 제가 둘 다 애들을 제왕절개 했어요. 둘 다 계속 큰 수술자가 있고요. 그 정유는 17년 제가 이혼할 때 등에 염증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낭종이에요. 피지 낭종. 그래서 엄청 그 선생님이 그 술토가 암 글자. 예. 그래서 저는 몸에서 낭종 그 피지 낭종을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갖고 그 등에서도 있었고 또 엉덩이 쪽에도 있었고 낭종을 많이 그 외과 가서 수술해서 많이 떼어내는 편이에요. 예. 아까 선생님 질문했듯이 유대원에 뭐 수술수는 없었어요? 유대원에 그거 같아요. 그 등에 큰 숫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저기 무진이 아버지를 볼 수 있죠? 아버지. 그럼 아버지한테는 혹시 뭐. 네. 제가 지금 아버지를 안 보고 산 지가 한 작은 애 낳고 한 27년 6년? 네. 안 보고 살고 있어요. 다 충이라서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안 보고 살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 엄청 이뻐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따르고 했는데 네, 어머니 아버님도 제가 결혼하고 네, 결혼하고 그 바로 네, 저 때 딸 셋인데 제가 이제 중간인데 저 시집가고 네, 바로 이제 이혼하셨죠. 저기 계유 대운은 그래도 잘 넘기신 거네요. 그냥 그 정도로. 계유 대운에 제가 저는 사실은 20살 때부터 대학 들어가서부터 알바를 계속 했거든요.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데 그 계유 대운 10년 동안은 돈을 거의 안 벌어요. 그냥 학원 것도 접고 그냥 사실 거의 놀고 먹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네, 그냥 운동. 네, 그냥 운동만 했어요. 운동하고 저는 정말 뭐 어쨌든 경제활동 그 조금이라도 하는데 그때는 그냥 운동만 하고 산에만 가고 책만 보고 그냥 예 그렇게 그렇죠. 개운정이 시차비야. 네. 좀 산 거야. 그 운동 갔다 오면 그냥 바닥에 한 2시간 3시간 더 그대로 누워서 가봐야 정말 그렇게 누워있었어요. 이장은 문제 없어요? 그냥 위 안 좋아요. 계속 그냥 위장약은 이 사주가 병이 있다면 위야 위. 네 갑자기 밤에 아파서 위 아파 위통으로 엄청 아파서 그래. 갑자기 소가 잠을 자고 항상 약한 네. 쪽에 먼저 병이 온다겠죠. 그 다음에 약한 쪽으로 치러 가는 거예요. 약한 쪽. 그래도 약한 쪽이 이제 진술 중에서 진이야. 그래서 항상 자궁이거든. 심장, 방광, 자궁 선생님. 그 예전에 선생님 말씀에 갑목일간이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은 문학적 감수성하고 글쓰기 잘한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 6월생일 때. 아, 그건 월주만 네. 해당하는 건가요? 네. 갑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만. 여긴 진월생이잖아. 근데 중학교 때까지 글쓰기 엄청 잘했어요. 상을 다 받았어요. 글짓기 같은 거 잘하고 책 많이 읽고 그래서 에 그런 상은 거의 많이 받았었긴 해요. 저기 갑목일간은 갑이나 기 저기 대운 올 때 조심하라고 손재수 난다고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선생님? 갑일간이 언제? 갑대운이나 기토 대운 올 때 손실 온다고 조심하라고 돈 손실 온다고. 그 뜻이 아닐 텐데 내가 얘기한 거는 안목을 원 원국에 가도 경쟁자가 있을 때지. 아 경쟁자 있어. 경쟁자 있을 때겠죠. 네, 그럴 때 손실이 나지. 선생님, 저 이분 저기 성벽에 갇혀 있는 그 나무여 가지고 세상 물정도 어둡고 안목도 좋고. 막 고독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이분 성향 보면은 별로 좀 밝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52대 갑대운이 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해서 이 성향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아까 본인이 무척 노력했다겠잖아. 근데 사주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다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어떤 것이든지. 아, 노력하면 좀 나아지겠지. 아는 것보다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자, 이 정도면 다 청문회 끝났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 시간이 걸렸네. 좀 쉬었다 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